신진 작가들이요? 네. 아, 젊은 층 작가들도 많으세요. 의외로. 개인 전도 해줘요, 근데? 네, 그래서 작년에 김은정 작가님이라고 88년생 여자 작가님 개인 전도 했고. 그래도 네. 본인 개인 전 좀 몇 번 있고 난 뒤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죠. 작은 그렇죠. 공간이어도 하고 이제 그렇죠. 저희랑 전속을 맺으면 이제 하고 올해 키아프 프리즈 가장 중요한 시기에도 저희 이우성 지근욱 젊은 작가 개인전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 선별 기준이 있나요? 카코제 갤러리만의 뭔가 철학? 약간 옛것을 배워 예, 새것을 맞아요, 맞아요. 창조한다 그런 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한옥인 것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전통적인 소재를 쓴다거나 이런 작가라기보다 저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동양의 그런 전통이나 철학을 계승하면서 네. 그런 지점이 있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한국적이면서 네, 그런 작가님 새로운 작가들 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작업이 좋으면 사실 저희 이 다음 전시는 신관에서 김세은 작가랑 유리 작가라고 아. 89년, 94년 작가 2인전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 2인전 네, 네. 유리 작가님 이렇게 작은 뭐 공간에서는 전시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네. 그렇게 오래 작업을 하시진 않아서 네. 저희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저는 학고제 갤러리 우정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실장님 예, 오늘 촬영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메이저 갤러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허세미술관이라는 채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 찾아보셨군요. 이전에 모르셨고? 네 잘 봤습니다. 예, 솔직한 대답 좋습니다. 이게 그런 게. 근데 어떻게 촬영 임하게 되셨죠? 일단은 이게 약간 제가 듣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이번 전시하시는 두 분의 작가분의 개인전을 본관과 신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작가분들 다 한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입장에서는 다방면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유튜브라는 콘텐츠는 지금 많은 연령분들이 그 관심 있게 보는 하나의 그 소통 창구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네. 연락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결정하잖아요?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저희 보통 이런 거는 어쨌든 모든 언론 노출은 최종 컨펌은 사장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죠. 네, 네. 사장님도 유튜브를 자주 보십니다. 아 진짜요? 네. 학고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8 올림픽 때 탄생했다고 네, 봤거든요. 저희가 공교롭게 198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인사동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인사동에서는 2007년까지 갤러리가 있었고 2008년도에 지금 토마스 샤이프 작가가 전시하고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박영원 선생님이 전시하고 있는 이 공간으로 증축을 하면서 2008년부터 여기 삼청동에서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앞에 있는 그 한옥 건물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98년부터 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2008년에 저희 갤러리가 이쪽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컨템포러리 미술과 고미술을 같이 다루는 그런 갤러리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 건물이 한옥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한옥 갤러리로서는 저희 갤러리가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주변에 한옥에서 갤러리가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갤러리를 운영할 당시에는 한옥 갤러리는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지금 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지금은 이 서촌과 북촌 인근에 그리고 인사동 안에도 한옥 형태의 갤러리들이 조금씩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학고제 갤러리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갤러리와의 차별화. 저희 갤러리는 제가 알 정도는 메이저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갤러리들이 있는데요. 지금 순위를 매긴다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미술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림을 좋아한다는 애호가분들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정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메이저라는 갤러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미술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는 갤러리로 발전을 했고요. 저희 갤러리를 제외하고 메이저라고 그 언급되는 갤러리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미술을 다루고 그리고 민중미술을 다룬 갤러리는 가나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이제 88년도부터 갤러리를 하셨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국내 지금 메이저 갤러리들은 2세 분들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차츰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제분들한테로 권한이 많이 넘어가서
지금은 대부분 자제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님에 대해서 약간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궁금하긴 한데. 사장님이라 부르시긴 하던데. 네, 성함도 안 나와있더라고, 홈페이지에. 아, 그런가요? 그 이름을 언급 돼 있는지는 저희도 홈페이지에 기억이 네. 잘 나진 않는데. 우찬자 규자를 쓰시고요. 우찬규 네네. 대표님. 우찬규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신데요. 우리나라 마지막 이제 한학을 공부하신 유학 그걸 공부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 그래서 전통에 대한 그 조예가 네. 깊으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갤러리 이름도 학고제인 이유가 학고창신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따왔는데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아니면 공부한다 아니면 익힌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갤러리보다는 이름만 가지고도 뭔가 전통적인 한국의 색채가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갤러리가 고미술 전시를 2020년 이후로는 아마 진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왕성희 고미술 전시를 그래도 현대미술과 같이 접목해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춘추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의금상경 같은 경우도 이름 같은 경우 한자를 써서 제목을 짓는 이유가 저희가 뭔가 동양적인 철학을 공부하시거나 유학을 공부하신 사장님의 영향을 받은 전시 제목이나 기획이 많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갤러리가 외국에 만약 페어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갤러리들이 외국에 나갈 때 이제 전략으로 그 나라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디스플레이를 한다면 저희는 그런 작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 갤러리에서 한국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게 뭐 있어요? 대부분의 네. 그 작가 구성 중에서 한국 작가를 메인으로 두려고 하는 거를 꾸준히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해외 갤러리에 갔을 때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자랑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가끔 출장도 가시죠, 그러면? 네, 자주 가시나요? 자주는 아닌데요. 그래도 네. 출장을 국내외로 페어를 다니다 보면은 해외에서 네. 여러 컬렉터 아니면 미술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 미술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초반에는 조금 생소하게들 느껴져들 하셨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국가의 색을 띠고 있는 갤러리들이 상업의 최정성인 페어에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컬렉터들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 동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젤은 이제 네. 홍콩에서 하고 있고요. 네.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가 2회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런 프리즈 같은 데서도 9월에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프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2회로 시작을 할 거고 똑같이 코엑스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키아프랑 같은 아마 네, 작년처럼 네.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저희 갤러리가 마스터드 섹션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작년과 똑같이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한국의 정통적인 부분을 좀 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색채를 보일 수 있는 갤러리다 보니까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갤러리. 한국을 대표하는 갤러리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가 뭔가 한국적인 색채를 제일 네, 전통을 잘 보이고 뭔가, 있는 갤러리 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고제 외에는 가나 정도? 가나도 이제 잘 보이고 있죠. 네, 가나보다 나은 점. 외국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술 관계자들도 한국적 색채의 갤러리라고 했을 때 한국제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가 네이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갤러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거에 흥미있는 분들이 잘 맞을까요? 기획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전공은 고고학이랑 미술사를 했는데요. 아, 고고학이랑 미술사. 네, 네.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발굴해내는 고고학 같은 공부를 학부 때 했었다 보니까 현대미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는 어쨌든 저희 갤러리 특성상 또 과거를 알아야 현대에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역사라는 거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워서 그거를 현대에 다시 접목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술사라는 거를 공부한 분들이 보통 이 전공으로 많이 오거나 아니면 실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 업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와서 보면은 결국은 학문이 실용적으로 쓰여야지 그게 살아있는 학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론적으로만 계속 연구가 돼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들만이 통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있거나 아니면 미술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런 공간으로 오거나 이런 데 와서 작품을 보는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아니면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이 공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뭔가 풀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 가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과목을 전공해서 이 업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래도 되나요? 이런 데서? 좋죠. 이 업종의 특성상 많은 미술을 전공한 분과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쪽에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많이 느끼는 게 결국 그들이 여기에 온다라는 거는 이 문을 한번 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간 안으로. 그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갤러리가 있는 이 삼청동이라는 동네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또 관광 코스 중에도 네, 하나거든요. 외국인들도, 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간에 이런 장소에 위치한 갤러리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더 다양하고 책임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갤러리 운영할 때 약간 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전에 사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갤러리는 그래도 다행히 2020년 3월에 있었던 김주영이라는 작가의 전시 덕분에 갤러리가 큰 위기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저 되게 잘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학구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됐어요 그때. 아, 네. 공교롭게 그 전시는 제가 했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좋았어요. 네네. 그때 김주영 선생님 너무 감사한 마음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저희는 덕분에 쉽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고 저희 갤러리와 다르게 다른 갤러리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했던 갤러리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갤러리도 3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2008년 전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경기적으로 미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게 안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그 중간중간 저희 갤러리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신 좋은 작품을 내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네.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갤러리에는 주요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죠? 미술관은 티켓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가를 전시를 하고 그 전시한 작가의 작품을 관람객들이나 미술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그 개인전 때 나왔던 작품 중 일부를 갤러리가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작품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다시 그 다음 전시나 그 다음 전시쯤에 같이 선보이는 방식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개인 컬렉터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나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요 기관이 좋아하는 작가 같은 느낌의 작업이 있고 또 개인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고요 약간 성향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도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자극적인 소재라던가 다루기 힘든 재료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프로파간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들은 선호하지 않고요. 아, 약간 예민한 것들은 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는 작업이면은 또 일반 대중한테 공개될 때 경우가 드물죠. 왜냐면은 미술관에서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지만 전시에 출품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미술은행이라던가 그러니까 정부미술은행이라던가 이런 공공미술은행에 작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국가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체들의 작품들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는 만약 예를 들면 국내의 큰 기업인 뭐 현대라던가 뭐 LG라던가 이런 기업에서 작품을 구입을 한다고 그럴 때 자기네 회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뭐 비난이 들어가 있는 작업이라던가 이런 건 구입을 하지 않죠.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공기업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와 연관되는 어떤 특정한 컬러라던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뭔가 내포하고 있는 작업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신진 작가들도 전시를 하잖아요 가끔 그런 신인 작가들을 발굴할 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가능성을 보겠지만 저희 갤러리가 30년 이상 된 갤러리다 보니까 꾸준히 그래도 포트폴리오라던가 프로포즈가 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저희 지금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라거나 아니면은 그 같이 일을 하게 되는 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리서치를 해서 선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 소속으로 있는 작가 수가 적지 않다 보니 소속에 있는 작가분들과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작가들인데 시대적 흐름이나 아니면은
미술계 안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작가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고 저희가 그 작가들에 대한 리서치나 작가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받아서 자체 내에서 또 검토를 하고 네. 또 최종적으로 검토된 몇몇 작가들을 모아서 사장님이 또 검토를 하시고 그럼 검토된 분 중에서 저희 갤러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일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갤러리에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작업실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합니다, 작가랑. 그렇게 해서 저희랑 뭔가 맞는 지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기획을 잡고 전시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네요. 초반에는 대부분 저희 갤러리 대표님이랑 저희 갤러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그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이론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현재 뭐 현역으로 계셨던 대학교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미학자로서 미술평론을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이제 사장님이 들으시고 저희 소속으로 초반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던 현대미술 작가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동료분들이죠. 동료분들의 전시를 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나이대가 60대가 넘은 거의 70에 가까워져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갤러리를 하셨을 당시 30대인데요. 동시대 분들을 다뤘다면 이제 제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20, 30대의 컬렉터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20, 30대 컬렉터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동년배의 이제 큐레이터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의 그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서 전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속으로 있는 80년대생, 90년대생 작가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가를 봤을 때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좋은 작가와 안 좋은 작가. 그 작품은 좋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할 건가? 이게 의심 가는 작가들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죠. 반짝 하다가 뭔가 진정성 없을 것 같, 그런 작가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연령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의학이 발전을 하고 예. 전쟁이라는 게 없는 한 대량의 인구가 줄어드는 일도 일어나진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미술이라는 거는 결국 향유하는 문제고 향유한다라는 경우면은 결국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뭔가 대중 친화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미술에 가미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관이 아니고 갤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아니면 시장과 친숙할 수 있는 작가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시장 친화적인 작가들만으로 구성이 되면 갤러리가 색채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도를 찾기 위해서 많이 큐레이터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가가 작품을 지속할 수 있을 작가인가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판별할 수 없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작가가 후대에 좋은 작가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네. 대신 다방면에서 여러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관계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저희 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작가들끼리는 색채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저희 내부 안에서는 네. 아 겹치지 않게 네. 네. 그래서 추상을 그리는 작가가 한 명이 있으면은 똑같은 추상의 작가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약간 반추상이나 구상의 작업을 하는 작가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남성 작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성 작가분을 좀 더 늘려서 성비를 맞추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남성 작가들로 편향되어 있는 갤러리나 여성 작가로 편향되어 있는 갤러리라는 인식을 주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뭔가 성비의 비율도 맞추려고 중도를 지키려고 하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갤러리를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 대표님이나 저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다양한 방면의 작업을 하는 작가가 갤러리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뭔가 그 추세에서 갤러리가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 작가들이 인기가 있을 때는 저희 소속의 이제 구상 작가들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하고 추상 작가들 인기가 있을 때는 추상 작가들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뭔가 과도기 때는 과도기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선보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다시 이제 구상이나 추상의 한쪽으로 편중돼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작가들 전시를 안 하게 되면 작가가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사이사이에 이제 저희랑 순속으로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의 전시를 또 해주면 다른 갤러리들이나 공간에서는 다들 구상이 유행할 땐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추상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돋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성, 탤런트는 있는데 작업하기 되게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런 네. 분들 지원도 하나요, 갤러리에서? 자금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경우도 있고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지원보다는 저희가 작품을 구매를 해주거나. 그러네요. 제일 큰 도움이죠. 작품을 구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기관에 작품을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주거나. 아, 기관에 연결해요. 네, 아니면은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 있게 방면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을 그게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어쨌든 같이 일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건 직업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갤러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 예민한 질문인데 우리나라 미술계, 갤러리의 문제, 미술계에 이렇게 가면 너무 안 좋은데 아, 이런 게 아쉽다. 작가들에게 너무 이제 안 좋은 게 있다, 이런 문화가,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서 꾸준히 많이 하는 말인데 국내에 네. 지금 외국 갤러리들이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외국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국내 시장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 작가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국내 작품을 많이 내주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이었으면은 전시를 못했을 맥아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도 이제 국내에서 어렵지 않게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고 헤이컬처라는 게 외국에서 보기에도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나라 굉장히 가서는 이제 외국 전시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한국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제도권에 있는 공간들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갤러리들도 생각보다 최근에 한국 작가 전시를 많이 안 하는 추세가 좀 있고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들에서는 저는 한국 작가 전시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갤러리들 같은 경우도 한국 갤러리라면 한국 작가들의 전시의 비중을 조금 더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설 자리가 많이 줄었나요? 한국 작가들이 최근에? 그만큼 신생 공간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은 맞지만 그만큼 또 외국 전시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람객들도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작가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외국 작가의 전시에 좀 더 돈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도 그렇네요. 특별전도 보면 외국 작가를 좀 더 선호한 게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 국현에서 이번에 아마 한국의 근대 미술이나 70년대 전시를 아마 다루는 전시를 할 텐데요. 그거 하기 전까지 보면은 한국 작가 전시가 최근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국현뿐만 아니라 지방 미술관들도 보면은 한국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외국 작가들의 전시 비중이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아... 갤러리스트나 아니면 갤러리 관계가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뵀을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외국 갤러리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의 파이가 점점 뺏기고 있다라고 아. 생각들을 해서 다들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저도 심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국 갤러리나 아니면 옥션이라던가 이런 타 기관 1차 미술 시장이 아닌 2차나 3차 미술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랑 저희가 경쟁을 해야지 네. 우리들끼리 싸워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신인 작가들이 개인전을 막 준비한 사람도 있고 네. 이대 졸업한 석사 졸업한 분들 네네. 어떤 갤러리에 연락 오면 솔깃하고 그렇죠. 얼마 내면 전시해줄게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가로 봤을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순진한 작가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생각하기에 나름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미술을 공부해서 실기를 한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뭐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작품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되게 좋은 기회다. 근데 그게 네. 사기를 당하는 건 좀 다른데 사기를 네.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찾아봤을 때 얘가 이 공간이 정말 전시를 하는 공간이고 좋은 공간이냐 나쁜 공간이라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전시를 하는 거는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알려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이 알려짐으로써 일반 대중이든 아니면 미술 관계자들한테 작품 노출이 많이 돼야지 뭔가 새로운 기회나 아니면 좀 더 제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지방만 봐도 지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서울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 인근인 경기도나 이런 쪽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만 해도 갤러리 수가 서울이랑 비교하면은 비교라는 걸 할 수 없을 만큼 서울 쪽에 훨씬 더 많은 전시 공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쪽은 비영리 공간과 뭐 영리 공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나 시나 아니면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간까지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성공
을 꿈꾸면서 많이들 서울로 들어올라오시죠. 야,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저는 노출이 많이 돼야. 근데 이제 뭐 돈 줄 테니까 전시해 줄게. 이거랑 네. 그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돈을 주고 전시를 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그렇죠. 하죠. 스스로 네. 찾아서 스스로 공간을 거랑. 찾아서 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거랑 너의 작품을 전시해 줄 테니까 돈을 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특정 공간들 중에서는 전시를 기획으로 해주고요. 뭐 예를 들면 도록이나 브로셔를 제작할 때 그 비용은 작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선택의 문제니까. 그렇죠.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안 해주는 데도 있고 해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갤러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면에서의 장점 아니면은 제도권 그 어느 정도 탄탄한 갤러리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그런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이 일하게 되면 이제 책을 발행을 해드리고 작가의 양력. 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작가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제출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일반적으로 좋은 작가와 좋은 이론가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생각보다 네. 그런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유명한 갤러리 아니면은 뭐 메이저라고 말하는 그런 갤러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곳에 전시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한테 작품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죠. 네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두 작가 토마스 샤이비치랑 박영화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러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박영화 선생님은 서울예고? 국내에서 서울예고는 예술하는 친구들이면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학생들이면 가고 싶은 학교 중 하나고 서울예고와 홍대에서 이제 그 교직에 계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수 생활을 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참 좋아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작품이 학생들이 와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전 오픈 때도 이 위치적인 특성상 학생들도 많이 와서 보거든요. 위치 너무 좋죠. 네, 토마스 샤이비츠 작가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디셀도르프 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지금 독일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게 디셀도르프 학파거든요. 그래서 디셀도르프 학파에는 게르하드 리히터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아~ 게르하드 리히터는 지금 세계 현대미술에 너무나 중요한 네. 가장 파워 있는 그렇죠.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네. 게르하드 리히터가 석좌 교수로 있는 디셀도르프 대학의 교수를 재직을 하고 있고 토마스 샤이비츠의 제자들인 샤이비츠 학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샤이비츠 학파가 또 따로 네. 있어요. 샤이비츠한테서 그 그림을 배운 친구들이 샤이비츠 영향을 받은 작업을 지금 또 쏟아내는 그 연령대 젊은 학파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작가가 젊은 나이에 벤스 비엔날레도 나갔고 아마 작품 설명할 때 저희 심리사 팀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겠지만 올해 6월에 있는 바젤바젤에서도 언리미티드 섹터에 7년 동안 그린 작품이 나갈 거기도 하고요. 네. 작품을 보셨을 때 작가가 위트가 되게 많은 작가다 보니까 네. 저도 2019년에 전시를 하고 이번에 23년에 전시를 하면서도 그 사이에 작가가 뭔가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위트 있게 회화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들 관람을 하셔서 동양과 서양에서 추상이란 반추상, 구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둘 다 색채가 좀 밝고 저희 갤러리에 있는 삼청동이라는 동네 자체도 관광으로 오기 괜찮은 그렇죠. 동네 중 하나니까 한번 발걸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갤러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너무너무 중요한 전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작가 얘기를 중간에 하셨으니까 제가 매번 놓치지 않고 꼭 가서 보려고 하는 게 금호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금호영아티스트라는 금호영아티스트요. 예, 영아티스트를 보려고 하고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요. 금호영아티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는 너무나 반짝이는 회화를 하는 작가 3명이 전시를 하고 있고 MMCA 서울관에서는 게임사회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사회 미술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와 1970년대에 한국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가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전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목이 지금 제가 목소리가 너무 예, 예. 가라앉아 있어서. 네, 너무 영향가 있는 내용이고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